그림자 아이들이라는 영화는 내용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필리핀 불법 노동자가 여자도 불법 노동자, 남자도 불법 노동자인데 여기서 나갖고 애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낳죠. 아무것도 못 낳지. 왜냐면 얘네들 이미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거라 등록도 못 하고 존재감을 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낳으면은 얘는 필리핀 국적도 먹고 한국 국적 그냥 공중에 없는 애들이야.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그림자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엔 아동보호조약에서 18세가 안된 아동들은 이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보호해 줘라. 안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납치돼도 신고할 수가 없어요. 신고해도 없는 애잖아. 실제로 그런데 그게 잘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필리핀 부모들이 둘이 만나서 여자의 셋을 낳아가지고 인천에서 키웠어. 근데 얘네들은 인천에서 낳았으니까 한국말밖에 못해. 필리핀 애들인데도 그냥 한국애야. 얼굴만 필리핀이지. 아빠도 이제 어디론가 떠난 상태에서 엄마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엄마 추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지금 아동보호조약에서는 엄마가 추방되더라도 세 명은 보호해줘야 되긴 하지만 누가 먹여? 말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추방 안 되는데 엄마만 추방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근데 지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추방당했어요. 같이 추방당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얘네들은 필리핀 국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베트남 전쟁 알고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은 어쨌든 미국이 패전했죠. 그것도 베트콩한테, 그죠? 베트남의 공산당에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본에 강점을 당했을 때, 일본에 협력한 애들은 우리는 지금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싸울 때, 미국에 협력한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몽족이라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 가면 산에 소수민족이 있어. 요 소수민족은 미얀마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일부 있는데 얘네들은 그 북부 산악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인데 얘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공산치하에서 엄청 탄압을 받다가 미국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얘네들에서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군의 맨 선봉에 서서 미군을 도와서 베트남하고 베트콩하고 싸우는 걸 했었겠죠. 미국이 돌아갔어.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처단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베트남들이, 애들이 몽족을 갖다가 잡는 데다 죽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가서 막 도망가고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국경지대 태국에 넘어갔는데 태국에서는 또 뭐예요? 불교잖아. 그죠? 게다가 군부가 장악하고 있잖아. 또 태국은 또 태국대로 막 죽였어. 또 베트남으로 내쫓아.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이제 서방 언론에서 지금 우리 미얀마 그런 로힝야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방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체를 다 태국 정부에서 수용소를 만들어서 가뒀어요. 근데 그 가둬놨는데 거기 실상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45평짜리 방에 150명을 넣어놔요. 그러면 혹시 요번에 그 유관순 누나 영화제 한거라는 거 보신 사람 아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교대로 사람들 서서 있거나 교대로 자거나 이렇게 이게 누울 자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어떻게 써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막 서방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막 인권 탄압, 인권이 막 실상 막 그런 걸 하니까 아 그러면 아동들만이라도 좀 어린아이들만이라도 풀어줘라 라고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올해 얘네가 이제 만 18세 생일이 딱 지나면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는 거지. 그러면 부모들은 다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앵벌이 하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거의 사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딱만 18세가 되면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를 또 따지고 보면 이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태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래서 걔네도 그림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뭐 한국 이런 경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영화 찍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또 한 감독이 찾아왔어요. 그 티벳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면 알겠지만 티벳이 굉장히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되게 교육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많이 공부시키고 많이 이제 다른 소수민족들은 계속 이렇게 장려해 주는데 유일하게 위구르족하고 티벳족을 탄압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들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해지면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얘네들은 공부 막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게 방치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티벳 지역에 가보니 처참한 거야. 애들은 다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다음 티벳이 보면은 거의 해발 2,000m, 3,000m 이상의 고원지대니까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 않아서 대부분이 양이라든가 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양치기를 하거나 목동으로 일하는 거지. 예전에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에서 오태석 신부가 보여준 것처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의 그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선수 보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모범과 그런 것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남으신 거예요. 남아갖고는 보니까는 얘네들이 위해서 하면 뭐가 좋을까 했더니 애들이 양치기잖아. 양치기 애들이 난 잘 몰랐는데 저기까지 떨어져 있는 양을 한 마리가 이렇게 삐져나가는 양 뭐 이렇게 삐져나가 제일 한 마리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던져 이렇게 놀라게 갖고 무리에 하게끔. 그러니까 애들이 고원지대에서 태어나서 폐활량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력도 좋은데 특히 팔힘이랑 어깨힘이 좋은 거야. 매일같이 돌 던져서.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야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는 거기에 있는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유소년 야구팀을 하나 한 다음에 뭐 한 달에 그쪽에서 뭐 거기 코치 맡아도 뭐 생활비 50만 원도 안 준다 그러는데 본인이 뭐 그냥 기꺼이 그걸 맡아갖고 뭐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뭐 프로야구팀 돌아다니면서 좋은 뜻이니까 후원받아갖고 물품도 갖다 좀 했는데 그 야구팀이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세계 유소년 야구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대충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중국은 야구의 불모지거든. 아마 야구 룰 모르는 건 15억 인구 중 야구 룰 모르는 건 한 14억 9천만? 야구 룰을 모를 거야. 즉 야구가 몇 명이 하게요? 그러면 14억 9,500만도 모를 거야. 그 정도로 야구를 전혀. 이제 그런 데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자질이 뛰어난 두 명의 그 티벳 소년들을 미국 메이저리그 입단 아카데미에 넣었는데 걔네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를 쭉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감독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못 들어가고 계신데 원래는 올해 촬영은 7월 달에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 하는 거였어. 미국 애틀랜타에서. 근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뭘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 감독님이 지금 포항에 계시는데 그 포항에 내려가서 그 감독님의 사는 모습 왜 그리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여기에 정말 안 될 요소가 다 합쳐져 있다. 중국 정부에서야 티벳 싫어하고요. 한한령 때문에 한국인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요. 야구 인기 없다고 야구 싫어하고 야, 근데 내가 이 감독이 작년에 왔을 때 기억이 나요. 얀돈 네 박자를 다 갖췄다. 중국에서 상영하기 어려운. 근데 거꾸로 중국에서 정부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는 해외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